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제10지구 시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한인 후보 한 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역인 만큼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실시되는 LA시 선거 후보 등록이 화요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인으로는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10지구 시의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10지구는 현역인 허브에슨 시의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 공석이 되는 자리입니다. 허브에슨 시의장은 지난 2005년부터 시의원으로 당선돼 3선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선 당시에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웨슨 시의장에 맞서 선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이번엔 현역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인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금 10지구 전체로 유권자 등록 수가 13만 명이에요. 근데 한인들이 등록된 분들은 8,500명밖에 안 됩니다. 한인 표만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타민족들 다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되고 자기 이슈가 내 이슈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최근 10지구 쉘터 문제 등으로 허브에슨 시의장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한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쉘터 문제 해결 중심에 있었던 윌셔 커뮤니티 연합의 정찬용 변호사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허브에슨 시의장의 아들 저스틴 웨슨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저스틴 웨슨은 시의장의 보좌관을 지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허브에슨 시의장이 아들에게 의원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LA시 선거는 짝수지구에서만 이뤄지며 예비선거는 3월 3일, 본선은 11월 3일에 치러집니다. 특히 본선이 대선과 함께 열려 투표율이 높을 전망입니다. 한인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10지구 선거가 한인 정치력 신장으로까지 이어질 기회인 만큼 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